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 우리는 모른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다. 이 T세포라는 이 조그만 면역세포들이 이 암세포들을 찾아온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온다고? T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온다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T세포 안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뭐가 깔려있다? 프로그램이. 즉, 유전자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T세포 안에 유전자들이 깔려있는데, 이 T세포가 이 암세포에 아주 가장 근접해 있을 때 드디어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짠! 하고 켜진다. 이거 누가 켜? T세포가. T세포가 참 대단해. 나는 모르는데 T세포는 암세포 생긴 것도 알아. 그리고 암세포 생긴 곳으로 어떻게 갈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유전자도 어떻게 쫙 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린다. T세포는,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는 이 유전자가 켜지면 이렇게 활성화돼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성공적으로 생산해서 암세포를 이렇게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라고 해요. 암은 항상 우리 몸 안에서 자연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같이 병 같지 않는 병이 없어요. 병 같지 않는 병이란 말은 뭐냐면, 암에 걸려도 걸린 줄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때 암 환자 되게 다 암 걸린 줄 몰라요. 우연히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암이 나타났다.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병은 이렇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굉장히 악화되기 전에.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새에 걸렸다가 또 어떻게 모르는 새 나버려. 그리고 또 모르는 새 또 걸려. 맨날 암은 우리가 걸리다가 나다가 걸리다가 나다. 그게 병이요? 그게 병 같은 병이 아니요. 왜? 독감은 걸리면 알아요, 몰라요? 예. 그럼 암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은 것도 알지, 독감은. 그렇죠. 암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은 매일매일 생겼다가 매일매일 낫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암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암의 자연치유가 내 몸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다가 왜 안 일어나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지. 그것이 내가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돼야만 내가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내 자신이 의사라도 이상구 박사가 의사라도 어느 순간에 내 몸속에 어디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도무지 뭐예요? 몰라요.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 암의 자연치유 현상은 누구의 지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실력과 기술로는 이제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진짜 끝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은 무선적 현상,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줄 수가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왔는데 이렇게 되도록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거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한 10억은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네. 이렇게 되면 부작용도 없고, 뭐 머리도 안 빠지고, 항암한테 고생할 필요도 없고 깨끗이 암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지능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지능 그리고 능력. 자, 누구의 지능인가? 자, 여러분. 이상하죠, 그렇죠? 과학자들은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식물이 이런 놀라운 지능이 있을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여기,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식물들이, 이 잎사귀들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식물들이 이 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뭐가 있어요? 암세포가 몸에 생기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뭐가 있다? 작전 계획이 있어. 여러분이 그거 짰습니까? 작전 계획? 이 식물이 그 작전 계획을 짰을까요? 한번 봅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위에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방법이 있습니다. 봅시다. 그 위에 방법은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이 애벌레가 딱 이 잎사귀에 붙었다, 이 말이야. 갉아먹기 시작할 거라. 그러면 갑자기 이 잎사귀들도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가 깔려있죠. 그렇죠? 그 유전자가 이 애벌레 퇴치 프로그램이야. 아시겠죠? 그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이 노란색 유전자, 짠! 하고 켜져. 그러면 누가 켜요? 잎사귀가 켜? 이제 과학자들은 잎사귀 세포 안에서 짠! 하고 여기 켜지니까, 야, 잎사귀 그것들이 말이야. 유전자도 켤 줄 아네? 여러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린 모르잖아. 그런데 잎사귀가 안다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식물에도 이런 지능이 있다. 유전자를 켤 줄 아는 지능. 그래서 요 노란색 유전자가 쫙 켜지면 요 유전자가 뭐를 생산해내냐 하면
이 애벌레가 잎사귀를 먹었을 때 요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물질을 먹으면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탈 나. 그래서 애벌레가 어떻게 해요? 어구배야. 이렇게 해서 배탈이 나버리면 잎사귀에 바짝 붙어있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면 누가 와서 잡아먹어?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어. 참 머리 좋죠. 이게 식물지능이래. 야, 이 식물은 서울대학 가고도 남겠다. 정말 식물지능일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현대의학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이 두 번째 방법은 더 희한합니다. 자, 깔아먹기 시작해요. 그렇죠? 깔아먹기 시작해요. 하니까, 이 양 옆에, 이 근처에 없던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속에 무슨 유전자가 있냐면, 이런 초록색 유전자가 있어. 요게 또 탁 켜져. 켜지면 아주 좋은 향기를 뿜어. 그래서 향기를 뿜어. 이렇게 쫙 뿜어. 뿜는데 이 향기가 공중을 날아가면 그 근처에 있는 말벌들이, 야, 야, 이거 굉장히 좋은 냄새인데? 그리고 말벌들 하고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애벌레가 있어. 그래서 그 애벌레를 잡아먹어버린대. 끝내주죠. 이 식물 잎사귀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다고. 우린 왜 이런 거 못해요? 사실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가서 죽여줘. 근데 그거는 우리 자신들의 지능은 아닌 것처럼 이것도 식물 자체의 지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자꾸 식물 지능이라 그런다. 아시겠죠? 과연 이것이 식물이 가진 지능일까요? 이런 데 대한 의문을 품어야 돼. 저도 옛날에는 이 식물, 그래서 이거를 plant intelligence라고 그래요. 식물도 참 지능이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얘기입니다. Science News라는 과학 잡지에서 보세요. 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야. 놀라운 사실은. 무슨 사실이냐? 이번 뭐라 그랬습니까? Changing sex in mid-ocean. mid-ocean이라는 단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changing, 변하더라. 뭐가? 성이 변하더라, 성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열대지만, 이게 산호초들이죠. 열대어, 종류인데, 이 열대어들은 얘가 수컷이에요. 이 수컷들은, 이 수컷 한 마리에 암컷이 되게 12마리 내지 20마리씩 따라다녀요. 참 대단해요. 우리는 한 마리 가지고도 힘든데 얘들은 12마리에 최소 12마리를 거느리고 힘도 안 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당겨. 당기는데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그물로 싹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암컷 12마리 중에 한 마리가 72시간 이내에 수컷으로 변해버려. 이야, 물고기가 재주가 대단해. 그렇죠? 여러분, 성이 변하려면 성결정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암컷 유전자로부터 수컷 유전자로 변해야 돼요.
옛날에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유전자 의학자들이 발견하니까 유전자는 희한하게 뭐 하면 변하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정말 필요하면. 네. 여러분, 집돼지하고 산돼지하고 본래 같은 것과 본래부터 다른 것과 예, 본래는 같은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쫙 해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집돼지는 이 송곳니 유전자가 꺼져 있어. 왜 꺼져 있어요? 산에 살 때는 이게 필요했는데 왜 필요해요? 흙하고 도토리도 꺼내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그러려고 이 송곳니가 삐죽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은 결국은 송곳니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그러다가 집돼지가 산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되게? 아, 유전자 켜집니다. 아, 이게 돼지들 참 재주도 좋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T세포 안에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 꺼져 있는데 한번 켜보시지 그래요? 우리 사람은 못하는데 얘들은 물고기들, 돼지들 잘해. 과연 그들이 지능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없나? 무슨 지능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물고기의 지능일까? 아니겠죠. 자, 이것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발표된 놀라운 기사입니다. 이 잔지바르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섬이죠. 그 섬에 이 원숭이들이 주로 과일을 먹고 나뭇잎 사기를 먹고 사는데 이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를 먹캄바라고 그래. 먹캄바 잎사귀는 잘 안 먹어요 이거.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런데 요거를 요 잎사귀만 딱 먹었다 하면 이 원숭이들이 산 밑에 동네로, 원주민 사는 동네로 다 내려가요. 그 이상하다, 저도. 다른 거 먹으면 절대로 안 내려가는데, 왜 원주민들 사는데 내려가냐? 과학자들이 가보니까, 아, 애들이 그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베가지고 속을 태워가지고 수철 만드는데, 그 수철 찾아. 예. 네. 이렇게 수철 찾으니까, 요렇게 수철 먹어요. 세상에. 다른 때는 절대 수도 안 먹는 원숭이가, 뭐만 먹었다 하면, 뭐, 캄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수철 찾으러 내려가서, 그 수철 찾아서 초콜릿 먹듯이 저렇게 깨먹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맛있게. 그래서 여러분 숯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독소를 흡착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알거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무래도 저 뭐 캄바 잎사귀를 먹었을 때마다 숯을 먹는 거 보니까 뭐 캄바 잎사귀에는 뭐가 있는 것 같다? 아, 독소가 있는. 그래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뭐 캄바 잎사귀에 독소가 있어. 우리 사람도 몰랐어. 그런데 원숭이는 참 잘 알죠? 이게 원숭이의 지능일까? 여러분. 네. 원숭이의 지능일까? 참. 이 우주에는 이 놀라운 지능이 있습니다. 이 지능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거를 뭐라 그래요? 전지, 전능이라고 그래요. 초인간적인 어떤 지능이 존재하고 있고, 초인간적인 어떤 능력이 우리 인간도 내 스스로의 유전자를 조절할 수 없는데, 예, 네, 그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를 희한하게 조절해서 암을 자연치유시키고, 예, 네, 이렇게 필요한, 원숭이가 필요한, 먹한바위 비사기를 먹었을 때는 수치 땡기도록 하는. 자, 원숭이 지능은 아니겠죠. 그렇죠. 자, 여기 또 하나.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이 기린들이 이상한 짓을 해. 뼈를 먹어요, 뼈를. 죽은 동물의 뼈를. 자, 이 뼈를 먹는데, 여러분, 이 기린이 뼈 먹는 자세 좀 보세요. 이게 편한 자세입니까? 힘든 자세입니까? 이렇게 힘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뼈를 씹어 먹어요. 과학자들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뼈 속에 풍부하게 있는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그 이 기린이 언제까지 뼈를 먹게? 그 칼슘 인 성분이 충분히 해. 될 때까지. 이야. 그러니까 이 기린들은 병원 안 가도 돼. 의사 없어. 그렇죠? 그런데 무엇인가가 이 기린으로 하여금 어떻게? 또는 원숭이들로 하여금 뭐가 먹고 싶게 해? 예, 수치 먹고 싶게 해주고 뼈가 땡기게 해주고 참 놀라운 능력이야. 그렇죠? 이것을 전능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 우주에는 전지, 모든 것을 아는 지능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전지전능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아주 이것을 네. 이것을 알면 뭐가 나요? 힘이 나죠.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이게 진짜 진실이야. 이 세상은 야 기린들도 참 똑똑하네 알고 보니까. 이래서 않는다고요. 이게 어떤 우주적인 지능과 능력인데 이거를 기린이 가진 거라. 또는 원숭이가 가진 거라. 자, 이게 기린의 뭐예요? 지능일까? 아니겠죠. 그렇죠. 기린지가 뼈 속에 자기가, 기린이 자기가, 야, 내가 요즘 아무래도 인성분이 부족한 것 같아. 이상구 박사 강의를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더니 뼈 속에 인이 많다더라. 그럼 내가 인을 좀 먹어야 되겠네. 뼈를 먹어야 돼. 이래서 먹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린 자체의 지능이 관여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기린이 아니지만은, 이거는 우리 인간도 아니야. 우리 인간도 이 기린이, 뼈먹는 기린이, 인성분이 부족한 기린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예, 피검사 해보기 전에 몰라. 근데 피검사 안 해도 아는 존재가 이런 존재가 여러분을 돌봐 주신다면 희망 있게 없게 있죠. 희망 있죠. 네.
이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이런 존재가 실제로 뭐요? 실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존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이럴 때는 진짜 희망이 있다 그죠? 인간으로서는 안 되지만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이 기린의 지능이라고는 말을 못할 그런 순간이 오면 과학자들은 무슨 말로 그냥 땜빵질 해버립니까? 본능이다, 본능. 본능. 본능이란 말이 뭡니까? 본능이란 말은 본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 본래의 능력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능력은 기린을 이렇게 해줄 수가 뭐요? 뼈를 먹게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본능이 뭐냐? 그냥 본능이지 뭐 이래버리면 그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본능이지. 여러분 사실 한국에 지금 당뇨병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당뇨병에 대해서 뭐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소변에 당이 나와 그럼 당뇨네 이랬군요. 그럼 당뇨병에 대해서 뭐 설명해 보라고는 못해요. 그 본능도 마찬가지. 본능이지 뭐 그래놓고 본능이 뭐냐 설명하라 그러면. 못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 야, 거북이 새끼들이 알에서 갓 태어났어요. 여기는 괌 근처에 있는 무인도에. 아주 조용한 모래사장. 거기서 한 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무인도에 사는 엄마 거북이가 50일 전에 바로 여기에 도착했어. 왜 엄마 거북이가 여기에 왔을까? 네? 알라로 온 거 맞죠. 그게 뭐, 물어보나 마나, 대답하나 마나, 알라로 온 거 맞죠. 근데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왜 알을 낳으러 왔는데 왜 여기를 왔냐, 이 말이에요. 예? 네? 안전하니까. 참, 엄마가 똑똑하네, 역시. 아, 여기는 안전한 섬이네. 그거를 알고 온 게 아니라 30년 전에 그 엄마가 바로 이 모래사장에서 뭐예요? 태어났다고.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이 엄마가 그 사람보다 똑똑하죠. 30년 전에 자기 태어난 곳을 어떻게 세상에 내비도 없이 찾아왔어. 주소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오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찾아와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50일 전에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았어. 알을 낳고 엄마 거북이는 다시 오키나와로 갔습니다. 떠나버렸어. 그 참 나침반도 없이 어떻게 가는지 참 지능, 아주 고도의 지능이에요. 또는 본능. 자, 갔어요. 50일 후에 이 새끼 거북이들이 태어났어. 이 새끼 거북이들이 여러분 이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는다는 게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야 돼요. 왜 깜짝 놀라야 돼?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잖아요. 저 새끼들이 그 금방 태어났어. 왜 바다로 한 놈도 산으로 가는 놈 없고, 그죠? 우리 사람 애기들이 태어나 갖다 놓으면 뭐예요? 애기들 한 100명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중구난방으로 다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거북이 새끼들은 바다로만 향하여 가. 얘들이 자기들이 바다로 가야 된다. 바다라는 것이 있다. 바다로 가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갈까? 알죠. 모르죠. 모르는데. 하여튼 뭐요? 가요. 가는데, 여러분. 갈 때 이렇게 가면 돼요. 가겠죠? 이렇게 가요. 응? 네. 가다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맨 먼저 가는 놈들, 어떻게? 물하고, 바닷물하고 부딪히겠죠, 그렇죠? 절바닥합니다. 그러면 거북이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 이제 처음 바닷물을 접하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요. 그러면 절바닥하면 더 이상 이렇게 걷지 않아요. 왜 이렇게 가다가는 바다 속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수영 레슨도 안 받았는데 금방 놀라운 지능이야. 이게 뭘까? 이게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거북이들이 이제 헤엄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눈앞에 온갖 그 물고기나 이런 것들 슉슉 지나가는데 이거 옛날 본 일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뭔지도 몰라. 그런데 한참 헤엄치다가 가보면 배가 고파. 그 뭘 먹어야 돼? 뭐가 땡기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지나가는 물고기들 보면 하나도 안 땡겨, 걔네들은. 그런데 한참 헤엄쳐서 가다 보면 저 앞에 희귀무리한 것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뭘까? 해파리. 해파리를 딱 보는 순간 침이 꼴깍 넘어가.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촤악, 여러분. 모든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에 처음 딱 들어가면 해파리 먹습니다. 거북이들이 정했어요? 그러면서 몇 개월이 지나면 먹이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뀝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애기들이 나오면 젖 먹다가 미역 먹다가, 그렇죠? 네, 나중에 이유식 먹고 딱 그래서 스케줄이 딱 짜져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오키나와 갑니다. 오키나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오키나와 몰라요. 오키나와 어딘지 몰라. 뭔데? 가다 보니까 엄마 동네에 왔어. 여러분. 여러분이 뉴 스타트의 길로 들었으면, 오키나와라는 치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뭐에 따라가면? 본능에 따라가면. 이 본능이 뭘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본능들이 다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도 엉뚱한 걸 막 먹고, 생각도 안 해야 될 생각, 그렇죠?
이것들이 그래서 이게 많이 변질돼 버렸어. 자, 이것이 거북이의 지능일까? 본능? 자, 요거 참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요것들이 뭐냐 하면, 참 이쁘죠? 파리들인데, 과일파리라는 파리입니다. 영어로는 fruit fly, 과일파리예요. 이 과일들을 사다 놓으면, 거기에 이제 생기는 그런 파리인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아주 이뻐요. 자, 이게 이제 제목이 뭐냐면 understanding 이해 뭐를 이해하는 거? genetic 그러면 유전자 유전적 construction 구성 유전적 구성 무엇의 유전적 구성? behavior는 행동. 이 초파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행동? 교미행동. 아시겠죠? 교미행동. 예.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교미를 하는 그 과정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초파리들이 꼭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교미를 하더라. 그런데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미 그 순서가, 그 과정, 교미, 암컷과 수컷이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해서 결국 교미를 성공하고 하도록 이미 유전자에 그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 즉, 뭐하고 꼭 같아요? 여러분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길 때 어떻게 해서 암세포를 죽인다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유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아시겠죠? 그 본능을 누가 만들었을까? 자, 이 초파리들, 그래서 여기 순서입니다. 여기 이제 암컷이고 수컷, 암컷, 수컷. 암컷. 암컷은 계속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죠. 수컷이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수고가 많아요, 수컷들이. 자, 첫 번째 단계. 자, 수컷이 암컷을 만납니다. 수컷이 암컷을 만나서 교미할 생각이 있어. 교미할 생각이 있을 때는 이 수컷이 짜진 프로그램대로, 예, 좀 고상틱하게, 좀 프로토콜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이 수컷이. 예? 이 수컷이. 여기 암컷이에요. 만약 이 수컷이 이쪽에서 암컷을 접근하면, 이쪽은 무슨 쪽이에요? 암컷의 무슨 쪽? 왼쪽이죠. 좌측에서 접근하면 절대 교미할 수 없어. 반드시 수컷은 이 암컷과 교미하기 위해서는 우측이죠. 우측. 각도가 있어야 돼, 각도가. 몇 도 각도? 45도 각도예요. 여러분, 45도 각도라는 게 좀 섹시한 각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남자들도 모자를 어떻게 똑바로 쓰고 이러면 멋대가리 없어요. 섹시하네. 그렇죠? 어떻게 섹시해요? 조금 뺐다하게 쓰고 자세도 어떻게? 45도 착 해야 이게 멋있어. 그러면 암컷이
관심을 가져.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즉, 이 수컷이 이 암컷과 교미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 꽃무늬 따라가면 절대 성공 못해. 반드시 좌측 45도 각도. 가만히 있자. 이쪽이 45도네요. 그렇죠. 그럼 제가 어떻게 다가가면 이 암컷이 뭐라고 생각하게? 어머머,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눈치를 탁 채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서 접근하면, 어머, 이 사람 왜 가까이 오지? 몰라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 이 말이야. 유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누가 정했을까? 자기들끼리 정했을까? 자기들 태어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이미 짜져서 유전자에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암컷은 금방 이 수컷의 의도를 딱 알아챕니다. 감지합니다. 감지하면, 아, 이제 해요. 암컷이. 아하. 목적이 있구나. 이 수컷이 목적이 있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알아요. 암컷은 알아요. 그런데 암컷은 어떻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을까? 네? 여러분, 옛날에 다 해봐 놓고 그래요. 암컷은, 아,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 초파리도 모르는 척 해. 자, 이게 초파리가 이제 직진을 하는데, 이렇게, 어머머, 이 수컷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뭐요? 계속 직진. 그럴 때 이 수컷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암컷이 지나가려고 할 때, 바로 요 부분, 예, 요 부분, 요 부분에 날개를 어떻게 해? 살짝 건드려야 돼요. 그러면 암컷이 왜 그러세요? 네. 다 뭐요? 알면서. 그래서 이 암컷이 골치가 아파요. 다 알면서. 네. 그래서 여자들은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는데 남자들은 뭐라고 생각해? 아, 모르는구나. 네. 그래서 나중에 왕창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모르는구나. 모르는 게 아니야. 여자들은 알면서도 뭐예요? 모르는 척. 왜 그러세요? 딱 그러면, 아, 커피라도 한 잔. 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래서 이 암컷이 정지를 해줘요. 생각이 있으면 정지해요. 정지했을 때 재빨리 이 암컷은 위치를 바꿔야 돼. 그래서 암컷의 이 가슴 부분, 가슴 레벨에로 옮겨가서, 자, 옮겨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컷이? 예? 네? 이 날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왼쪽 날개. 이 오른쪽 날개를 뭐 하고 있어? 이거를 진동시켜. 뜨는 거예요. 뜨는데 주파수가 결정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뜨는 소리가 암컷한테는 뭐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요? 이렇게 들립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나 내 여인아 이렇게 들려. 어? 이 주파수가 틀리면 암컷 생각 없어요. 이 주파수까지도 유전자에 뭐예요? 딱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 예? 그래가지고 암컷이 이제 그 자리에 그냥 고정이 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수컷이 꽁무니에 가서
이제 절차를 밟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래서 성공한답니다. 이거는 너무 오래 보면 안 돼. 그렇죠. 초파리의 지능으로 이 교미 프로그램을 만든 것일까? 아니죠. 초파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 거를 본능이라 그래. 그럼 본능은 초파리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미리 뭐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 놓았다. 그게 유전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반드시 본능적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되어 뭐요?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이 본능이 말을 듣지를 뭐요? 유전자가 말을 듣지를 않는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밝혀내야 돼.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암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을 반드시 알아내야 된다. 우리는 어제부터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 원인이 뭡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세 번째 강의인데, 강의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힘, 힘, 에너지, 생기, 생명력.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작동하고 있다. 유전자를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기가 막히면 이 유전자가 본능대로 프로그램이 짜진 대로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백이로 그냥 예? 자 수술해서 덩어리 떼냅시다. 예? 방사선으로 태워버립시다. 예. 암제로 어떻게 독살시킵시다. 이거는 정말 무식한 얘기다. 그래 놓으면 원인은 전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예. 또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자, 모성애라는 게 있습니다. 모성애를 우리가 흔히 모성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어머, 나한테 이런 사랑이 있었던가? 그렇죠? 놀라운 사랑을 아기를 향하여 주고, 이 아기를 위해서라면, 나도 뭐요?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막 우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줄도 알아서 몰랐어. 몰랐어요. 몰랐어. 아, 그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쥐는, 이 엄마 쥐는 그 모성 본능이 강해. 새끼를 젖을 먹이고 나면 다 품어가지고, 예. 잘 키워. 그리고 열심히 핥아주고. 이 엄마 쥐는 젖만 빨리고 나면 다 팽개쳐버려. 귀찮다. 모성 본능적 모성애가 별로 없어. 여러분, 그, 암탉들이, 모성애가 강한 암탉들은 계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막 품고 싶어요. 자기 알도 아닌데.
그런 암탉들은 모성애가 아주 강해. 그런데 모성애가 별로 없는 암탉들이 있어요. 이 암탉들은 어떤 암탉이냐면 부화장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누구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병아리에서 알에서 딱 깨어나 보니까 엄마가 있어. 그 엄마가 또 따뜻하게 날개 아래 품어주고, 예, 네. 이런 사랑을 못 받아볼까. 네. 그렇게 되면 모성애가 별로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젖을 먹는 그 영양소는 다 같은데. 이 뭐 엄마의 사랑을 지극히 받고 있는 새끼들과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새끼들의 건강 상태, 피를 뽑아서 면역력을 비교해 보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모성애가 강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새끼지들이 훨씬 면역력이 강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봤냐. 야, 먹는 건 꼭 같은데 뭐가 다르니까 면역력이 달라져요.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진짜일까 싶어가지고 과학자들이 엄마를 바꿔치기 해봤어. 어떻게 될게? 엄마를 바꿔치기 하니까 여기 있는 새끼들이 면역력이 강하다가 이 엄마를 일로 보내고 이 엄마를 여기로 보내니까 여기 새끼들이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져 버렸어. 참 놀랍죠. 아하, 이 마음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새끼들을 이렇게 품어주면 새끼들이 뭘 느낍니까?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좋다. 그런데 여기 새끼들은 뭐예요? 사랑을 잘 몰라. 그래서 이 엄마가 여기 가서 이 새끼들을 품어주고 핥아주고 하니까 면역력이 강해졌어. 근데 이 엄마가 여기 와서는 젖만 먹여주고 어떻게 팽개쳐버리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차.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녁 강의, 오늘 아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배웠잖아요. 힘이 필요해. 유전자의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의 본질은 뭐뭐뭐 진선미. 아, 이게 진리구나. 야, 알았다. 아, 감사하다. 아, 너무너무 뭐요? 아름답구나. 이것을 진선미를 아는 것이 나에게 생기가 된다 이 말. 힘이 되겠지. 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진선미를 잘 섞으면 여러분, 네. 여기다가 진 조금 붓고, 선 조금 붓고, 미 조금 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섞어. 어? 한국선이 이거 썩는 거를 폭탄주라 그러더라고. 미국에서는 칵테일이라고 그래. 칵테일이 뭐예요? 칵테일. 칵이 뭐예요? 칵은 장딸걸 칵이라고 그래. 암탉은 헨이라고 그러죠. 장딱테일은 뭐예요? 꼬랑지.
왜 술 섞어가지고 그거를 수타꼬랑지라고 그래요. 수타꼬랑지는 가지각색 색깔이 가진 깃털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선미 칵테일 만들어가지고, 아, 맛이 무슨 말이 날까? 무슨 맛이 날까? 예? 아이, 진실의 맛도 나고, 선한 맛도 나고, 아름다운 맛도 나는데, 그게 뭘까? 진선미가 함께 있는 맛.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진선미를 알면 힘이 난다.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알면, 이야, 그렇구나. 아, 그걸 몰랐네. 이렇게 되면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순간, 순간마다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든 마비됐던 본능이 다시 일깨워지는 거야. 그래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본능을, 이런 치유 본능을 행사하는 이런 유전자들을, 이런 본능들을 마비시켰을까? 그게 진선미의 반대라니까요. 진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야. 내가 너무너무 속았어. 자식이 나한테 뭐요? 너무나 사기쳤어. 속았구나를 알면 어떻게?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팍! 마비가 돼버려. 꺼져버려. 증오심, 분노. 그러나 사랑이 들어오면 어떻게? 유전자는 다시 켜져. 아시겠죠? 예. 네. 이래서 마비된 나의 면역력을 다시 이 사랑으로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생기, 그 힘으로 다시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깨우면 치유 본능이 깨워져서 우리가 치유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참 사랑이란 게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과연 쥐가 여러분 알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본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능은 무엇으로 일깨워진다? 사랑으로 일깨워진다. 그러니까 모성 본능,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암탉의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모성 본능도 어미 암탉의 뭐예요? 사랑으로 일깨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 치유되려면 이런 치유의 원칙을 알아야 돼. 네. 그 에너지, 여러분의 유전자에게는 힘, 힘이 필요하다. 왜? 여러분 유전자에서는 힘이 빠져버렸다. 왜? 암의 자연 치유 본능이 어떻게 돼버렸다? 마비돼버렸다. 예. 에너지가 막혔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혔어. 그래서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야. 너무너무 악한 일을 당했어. 기가 꽉 막혀. 기가 너무너무 막혀. 꽉 막혀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기가 꽉 막혀버려. 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쇼크 받아가지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 그만큼 이 기라는 것이 우리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놀라운, 즉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의 본질은 무엇이구나? 사랑이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 예, 무슨 얘기들이에요? 예, 너무 일찍 태어났어. 6개월, 7개월 만에 태어났어. 요즘은 미국서도 이런 애들은 본래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요.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는 애인데 왜 엄마들이 저렇게 안고 있죠? 요즘 의학계에서 엄마들이 안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엄마들이 인큐베이터 안에 24시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엄마들이 저렇게 한두 시간, 서너 시간씩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뭐, 인큐베이터에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애가 성숙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치료법을 캥거루 엄마, 엄마 캥거루 요법이라 그래. 캥거루 맘 케어라고 그럽니다. 참 놀랍죠. 근데 저런 애들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자궁 안에처럼 이 온도와 습도가 조절이 다 알맞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온도가 어떻게 조절이 되겠습니까? 이 미숙아들, 조산아들이죠. 조산아들은 이 모든 것이 덜 발달해가지고 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뇌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데 이 체온 조절 중추가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떨어지면 자기 체온도 그냥 떨어져 버려요. 주위 온도가 떨어지면 자기 체온을 올려서 자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추워지면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왜 이래요? 체온 올리는 거예요, 체온. 더워지면 어떻게 해요? 땀이 나서 체온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건강에. 그래서 체온이 너무 떨어진 상태, 너무 추워서, 이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결국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방어를 못 해가지고 감기에 걸려버리게 된다 이거죠. 안 추웠으면 감기 안 걸리지, 그렇죠? 그래서 추우면 왜 감기 걸리냐? 그게 바로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체온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기의 체온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인큐베이터 안에서는 그걸 감지하고 이 뭐예요? 온도계가 그걸 감지하고 자동 난방 장치가 되어서 뜨거운 더운 공기를 이제 불어넣어 줍니다. 그럼 엄마는 안 돼 있잖아. 근데 놀랍게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때 체온 조절이 되느냐 알을 알아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중에 야, 내 체온을 조금 올려야 되겠네. 그래서 하이야! 그 올릴 줄 아는 사람 손들. 안 돼요. 못 해요. 내 자신이 내 체온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의 체온이 어떻게? 쫙 올라가.
근데 엄마는 하이야 할게 안 할게. 엄마는 몰라요. 자기 체온 올라간 줄도 몰라. 그러면 엄마의 체온을 누가 조절해주고 있냐 이 말이야. 이거를 배우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배우자. 아기를 위하여 엄마의 체온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전지전능한 자야. 그런 자가 그냥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지전능해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요. 그렇죠? 전지 그래서 그런 전지전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잊어버리면 안 하고 그런 전지전능한 자는 우리가 의존할 수 있어 없어? 아, 의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전지전능이라야만 우리가 의존할 수 있어? 그렇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전지전능이라야 우리가 의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랑 자체가 바로 전지전능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존재가 있어 없어? 이런 거 보면 있어 없어? 이 아기는 교회 한 번도 가본 일 없다고. 기도할 줄도 몰라. 하나님 하자도 몰라. 그래도 얘를 사랑하니까 얘의 이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니까 엄마의 체온을 올려. 그래서 아기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이 사랑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하여 눈을 뜨셔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냥 지능, 아 식물이 잘하네, 거북이들이 희한하게 하네. 네? 그것을 어떤 피조물의 지능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거북이가 그렇게 되고 잎사귀에 벌레가 갉아먹을 때 그 잎사귀 그 식물을 보호하려는 그런 뭐예요? 사랑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치유되실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 엄마가 자기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아기가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아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그림이냐면 연어입니다. 제가 연어를 좋아하거든. 연어를 제가 아따 지난 5월 달에 LA 가가지고 연어를 하도 잘 먹어가지고 우리 연어 사주신 분이 지금 오늘 방문을 하셨어 우리 목사님. 자 연어가 연어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어. 네 종류. 근데 이 연어들은 다 어디서 부화를 해요? 어디서 태어나? 산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 산 속에 그 개울물을 쭉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연어들이 알날 때가 되면 어떻게 점프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가. 어떻게 알고? 응? 그 거북이 새끼가 어떻게 알고 오키나와로 갔을까? 그게 다 전지전능하신 분의 인도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 구질구질 이렇게 뭐 주시옵소서 이게 이런 확실한 거야. 이건 여러분 눈만 조금 정신만 차려서 눈 떠서 보면 뭐예요? 와 그러네. 놀라운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네. 놀라운 지능과 능력이 있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눈을 탁 떠서 내가 갑자기 와 식물도 똑똑하더라 이래 쌓는 사람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 전지전능한 그 사랑 중심으로 내 생각이 확 바뀌는 거 그것을 거듭나는 거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확 이때까지 살아오던 사고방식과 확 달라지는 거야. 아, 깜짝 놀라니까.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어떻게 식물에 지능이 있다고 그랬으면서 그것도 고지듣고. 그게 그냥 속아버리는 거죠. 새로운 깨어난 사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런 병 저런 병 또는 암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떡하다 사람의 기술과 지능으로만 뭐요 병이 나으려고 이렇게 애써왔던가 거기서 번쩍 깨어나야 돼. 이제 뭐요 이런 놀라운 자연 치유력이 존재하고 이따 나의 뭐야 망가진 마비되어 버렸던 그 자연 치유 본능을 어떻게 일깨우면 나는 낫게 되어 뭐야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하는 프로그램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 그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이 내륙에서 산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태평양으로 나와요. 나오면 이 네 가지 종류의 연어들이 태평양을 여행하는 여행 코스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종류마다. 그러면 요 새끼 연어들은 여기서 내려왔을 때 자기들이 앞으로 어느 코스를 따라갈 건지 알고 와야 하는 거. 모르죠. 여러분, 연어 새끼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나올 때 가이드 있게 없게? 가이드 없어요. 왜 가이드 없어요? 가이드는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 낳고 죽어버립니다. 가이드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이제 새끼들만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서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 내려갈까? 자기들끼리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면 여기까지 갈 동안은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갑자기 분홍색 놈들은 샥 빠져.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 놈들은 저 분홍색 애들 보고 뭐라 그럴까요? 예, 뭐, 그걸로 삼천포로 빠지지 마! 그러죠. 아시겠죠?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다가 뭐예요? 아, 이 파란색 놈들 또 삼천포로 빠져.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노랑 놈들하고 빨강 놈들하고 같이 갔죠. 자식들은 말이야. 정신없는 놈들이야.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뭐예요? 노란색 놈들이 여기로 빠져버려. 그 빨간색 놈들이 뭐라 그럴까? 야, 미쳤어? 어디로 가? 그래서 이제 빨간색 놈들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코스를, 정해진 코스. 모릅니다. 얘들이. 그런데 다 각종 연어들이 자기들의 정해진 코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코스를 브리핑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갈 길이 있을 것이요. 저도 39살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갔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온갖 병에 다 걸렸어. 그러니까 술도 내 마음대로 처먹고, 예? 신경질도 내 마음대로 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병이 15가지를 생겨.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 이 생각이 뭐예요? 눈이 떠졌어. 옛날에 안 보이던 것이 떠졌어.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욥기 42장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봅니다. 와, 이제 보이네요. 정신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비됐던 유전자, 그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치유 본능이 다시 깨서 되살아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자. 그러니까 이게 연어의 지능은 아니죠. 그렇죠? 예, 네, 피조물에게는 지능이란 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가니까. 자, 이제 병균이 들어왔습니다. 병균. 요거 병균입니다. 요거는 혈관이에요. 혈관 속에 백혈구, 적혈구, 빨간 거. 여기는 T세포. 병균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자고 있는데 병균이 들어왔어. 여기 잇몸에 병균이 들어왔다 합시다. 들어오니까 그 잇몸으로 가는 혈관. 그래서 어떻게 혈관 안에 있던 백혈구들이 지금 나가. 얘들은 벌써 나갔어. 요건 T세포예요. 나가가지고 얘들도 나가가지고 뭐를 생산해? 이런 Y자같이 생긴 요거를 항체라고 합니다. 항체를 생산해가지고 이 항체는 이 병균을 수갑을 채우는 수갑 역할을 해요. 그 항체가 딱 올라붙어요. 그러면 이 백혈구 가서 잡아먹어요. 누군가 바빠요. 나는 뭐 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요? 나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전지전능한 사랑은 자지도 않고 이렇게 병균 들어오면 병균을 죽이고 나를 위하여 감사합니까? 박수 칩니다. 이때 힘을 받는다, 이 말이야.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바로 이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요거를 좀 더 전자현미경으로 더 확실하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요게 수갑이 채워진 병균. 요게 이제 그 백혈구인데, 본래 백혈구는 본래 이렇게 쭉쭉 나온 이런 꼬랑지 이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수갑이 채워진 병균이 있으면, 어떻게? 쫙 손을 뻗어요. 뻗어가지고, 병균을 탁 잡아가지고, 어떻게? 쫙 가서 어디로 갖고 오게? 예. 네. 아가리를 벌려요, 아가리.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그 병균을 속으로, 백혈구 속으로 빨아들여가지고, 다 빨아들이면 문 탁 닫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안에서 독소를 생산해서 병균을 깨끗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면, 이렇게 면역 본능이
강하면 하나도 아프지 않아. 병균 들어와도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암세포 생겨도 생겼는지도 모르고 다 나버려. 이러한 치유 본능을 회복시키자는 말이야. 아시겠죠? 거기에는 누구의 사랑이 필요하다? 전지전능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이야. 네. 자, 여러분, 이제 아까 보신, 그렇죠? 암세포 생겼다. 자, T세포들이 몰려왔다. 유전자가 켜졌다. 암세포는 죽어버렸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능입니까? 예. 네. 그런데 과학자들은 사람은 바보로 만들어 놓고, 거북이도 똑똑하다, 연어도 똑똑하다, 기린도 똑똑하다, 사람만 제일 바보야. 아닙니다. 기린. 모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건강을 유지하고 병 걸리면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해요. 그 사랑이 전지전능하고 게으르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뭐라 불러요? 그거를 은혜라고 불러. 은혜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 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 오늘 박수 치는 사이에 암세포 많이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죽었습니다. 네. 네. 이상구 박사에게 감사할 거 없습니다. 누구에게? 예, 네, 여기에. 이런 모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 전지전능한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서 여러분의 그 자연치유 본능들이 다 일깨워져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자연치유가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진짜 조금 함성이 부족해. 그렇죠? 자, 예. 자, 마비된 자연 치유 본능이 일깨워져서 여러분 모두가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